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퍼센트 임피턴스에 대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퍼센트 임피턴스는 이제 단락 전류를 구하거나 차단기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퍼센트 임피턴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제 전기 공부할 적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턴스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얼굴이 좀안 보이고 칠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센트 임피턴스는 이제 발전소서부터 수용각까지, 발전기, 그 다음에 선로,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설비까지, 이제 고루 우리가 이제 교류가 걸려 있는 한, 이제 퍼센트 임피턴스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퍼센트 임피턴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퍼센트 임피턴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변압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변압기 내부에도 수많은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일에 교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제 그 전압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격 전압 분의 이제 그 전압 강화분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이제 퍼센트 임피턴스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퍼센트 임피턴스는 2분의 IZ 곱하기 100입니다. 이는 이제 E와 이제 V를 이제 보통 쓰는데 E는 상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는 이제 선간전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전압에 그 전류가 흘렀을 때의 임피턴스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임피턴스 전압입니다. EZ라고 하고요. 임피턴스 전압. 그래서 임피턴스 전압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께서 이 수식을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모 분자에 다 2를 한 번씩 더 곱해 보겠습니다. 2의 자승분의 EIZ 곱하기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를 2를 이렇게 묶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상의 전력이 되죠? P1.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2의 자승분의 P1Z 곱하기 100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단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P1은 KVA로 봤을 적에 얘도 KV가 되겠죠? KV. 근데 자승이다 보니까 KV가 두 번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한번 곱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그 단위를 정리를 하면 여기에 1000이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00이 두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면 1000이 한번 남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의 자승 곱하기 1000분의 P1Z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지어지면은 실제로 남는 거는 2의 자승 10, 2의 자승에 P1Z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끝에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10, 2의 자승분의 P1Z.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간전압으로 이제 바꿔주면 선간전압은 실제 P는 루트 3 V. I가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 얘를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E1 몇개 나왔죠? 이게 다른 거 빼고요. 일단 요걸 빼고 얘를 V를 죄송합니다. 여기를 2를 넣고, 그 다음에 1이죠. 그 다음에 2는 P1의 루트 3. 잠깐만요. 얘가 루트 3의 2의 좌승. 인데 2. 죄송합니다. 상간전압으로 바꿔주는 거는요, 여기서 상간전압 V는 루트 3, 2가 되잖아요. 그죠? 루트 3인데 2를 루트 3, V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저도 잠깐 헷갈렸네요. 그러면 요거를 넣어볼게요. 10 곱하기 루트 3 분의 V. 이렇게 좌승이잖아요. 그죠? P1, Z. 그러면은 얘를 다시, 여기 좌승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루트 3을 좌승하면 3이 되죠? 3의 V의 좌승. 그 다음에 P1, Z가 되죠.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뭐죠? 얘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10, V의 좌승분의 3, P1, Z.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삼상으로 넣으면은 P3Z분의 10V의 좌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여기서 요거 상간전압이랑 상전압을 바꾸는 거를 제가 좀 잠깐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렇게 해서 식이 최종적으로 요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고, 이 퍼센트 임피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나머지 되게 이제 단락 전류나 단락 용량을 차단기의 단락 전류나 단락 용량을 계산하실 적에 되게 편리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는 퍼센트 Z분의 100 IN이에요. 그죠? 100 IN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격 전류 알고 얘100 알면은 퍼센트 임피턴스만 알면은 얘만 알면은 단락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단위는 보통 우리가 카를 쓰죠. 카. CA죠. CA. 카. 그 다음에 얘그 단락 전류를 알면은 단락 전류를 알면은 이제 차단 용량, 차단계 차단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3 VIS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죄송합니다. V 곱하기 퍼센트 Z분의 100 IN,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얘랑을 그냥 PN이죠, 그죠? 그러면은 퍼센트 Z분의 100 PN 전격 용량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차단 용량도 결론은 예. 퍼센트 Z는 100PN이고 단락 전류도 예. 퍼센트 Z는 100IN.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식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단락 전류를 크게 만드는 거는 차단기의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를 이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적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고정이에요. 100도 고정이고 IN도 전격 전류도 고정이죠. 그죠?
얘는 불변이에요, 불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퍼센트 임피턴스밖에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변경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턴스를 올리게 되면 단락 전류는 당연히 낮아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낮아지게 되면 어때요? 얘를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차단 용량도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차단계를 더 낮은 등급으로 선정을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세이빙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변전 설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쉽게 이제 단락 전류를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 이제 메인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턴스를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퍼센트 임피턴스를 계속 키우게 되면은 변압기의 효율과 그 다음에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압변동률도 커지기 때문에 무한정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조사와 나중에 이제 문의를 해서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 높일 수 있는지를 이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쯤 여기 그 임피턴스 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피턴스 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임피턴스 전압은 이게 임피턴스 전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식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수식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면은 IZ는 죄송합니다. 100 IZ는 퍼센트 Z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100.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EZ라고 했죠? 임피턴스 전압. 임피턴스 전압은 이제 다시 바꿔서 쓰면은 100분의 퍼센트 Z2예요. 그래서 얘를 정의하고자 제가 얘를 설명하면 되겠죠? 이상 퍼센트 임피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턴스를 계산식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께서 이게 도출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임피턴스는 이 단락 전류 구할 적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고, 이 단락 전류는 다시 그 단락 용량, 차단계 단락 용량을 MVA를 그 선정할 적에 더 중요한 요소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단계 선정할 적에 이 퍼센트 임피터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 저기 퍼센트 임피터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